안녕하세요. 무한독서의 미스터 한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감기에 걸려서 집에서 좀 쉬다 보니까 책을 좀 빨리 읽게 됐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더글라스 케네디의 빅픽처. 이 소설은 읽어보신 분도 많으실 거고요. 아마 서점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보셨을 건데, 저도 산 책을 동생이 산 지는 4, 5년 정도, 4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계속 안 읽고 있다가 이번에 드디어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정말 재밌게 봤고요. 올해 본 소설 중에 지금까지 가장 재밌었던 소설이네요. 올해 해봤자 몇번안 읽었지만, 일단은 그 주인공은 벤이라는 남자고요. 뒤에 적혀 있는 걸 읽어드리면, 벤과 게리는 다른 이름의 같은 인물. 우발적으로 게리를 살해한 뉴욕 월가의 변호사 벤은 일생일대의 치명적인 실수를 감추기 위해 완전 범죄를 획책한다. 죽은 계리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벤은 몬태나주의 산간 지방인 마운틴 폴스로 도주해 새 삶을 시작한다. 그곳에서 심심풀이 삼아 찍은 인물 사진이 지역신문에 게재되어 벤은 평생의 꿈인 사진작가로 유명해진다. 매스컴의 관심이 쇄도하는 가운데 벤은 숨겨온 과거가 들통날 위기에 처한다. 기발한 작상,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 폭발적인 스피드로 전 세계 독자를 사로잡은 화제의 소설. 미국 작가인데 영국 쪽에서 활동을 하고 프랑스에서 인기가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동부 뉴욕 쪽에서 활동한 변호사로 있다가 부인의 외도로 인해서 그 외도 상대인 아마추어 사진가를 충동적으로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신문을 변장하여 자신도 죽은 걸로 가장하고 도주를 해서 그 사람으로 빙의해서 살고 있는데, 그러던 와중 예전에 꿈이었던 사진작가로 대성공을 이루게 되고, 그 성공한 과정에서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본인의 정체가 탄로날 것 같은 상황이 돼서 그 위기를 또 어떻게 진행하는 내용인데요. 그거는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말 그 구성도 타이트하고 진행 속도도 정말 딱 알맞은 것 같고, 저도 오후에 읽기 시작해서 다음날 오전에 다 끝냈으니까 정말 손 잡으니까 놓기 힘들 정도의 흡입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디테일적인 내용도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 많았고, 사진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한창 어렸을 때 사진에 또 살짝 빠져가지고 필름 카메라를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필름 카메라에 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나와서 정말 좋았고, 와인이나 위스키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와인 위스키도 조금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어서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미국 이야기도 정말 묘사가 잘돼 있고요. 결론적으로 책은 정말 추천해드려도 될 만한 책인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오랜만에 정말 재밌게 책을 읽었고요. 그리고 지금 책을 좀 많이 읽고 있으니까 다른 동영상으로도 금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조금 더잘 할게요.